관람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회를 시작하기 앞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곳에서 지내고 있는 상어들이 수조 적응 중에 있어 먹이 먹는 모습이 원활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인큐베이션 생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은 바다보다 더 바다 같은 아쿠아플라넷 광교의 인큐베이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바닷속 이야기를 전해드릴 아쿠아리스트 김주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물고기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작은 물고기들이 뭉쳐서 헤엄치거나 큰 상어 옆에 붙어 헤엄치는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작은 물고기들이 뭉쳐서 헤엄치는 모습이 마치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 갈 때 여러 명서 어울려 다니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스쿨링이라고 불립니다. 이런 이유는 더 큰 물고기나 상어들에게 자신들의 몸집이 더욱더 크게 보이도록 하여 나는 아주 큰 물고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랍니다. 큰 상어 옆에 붙어서 헤엄치는 물고기들의 모습은 하늘을 나는 비행기들, 큰 비행기 옆에 반대 비행을 하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파일럿피쉬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최상 포식자를 따라 헤엄치며 중간 포식자들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조 안으로 먹이를 줄 수 있는 경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쪽을 집중해서 보시면 작은 먹이들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조 적응 중에 있는 사람들이 먹이를 원활하게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실분들이 먹이를 어떻게 챙기는지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아쿠아리스트들이 밤 시간인 전에 상어들의 먹이를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곳에는 어떤 상어들이 지내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가요? 많은 분들께서는 보통 상어라고 하면 영화 줄스의 공장에 무서 치킨 백상어리를 떠오르시겠죠. 사실 상어는 무려 440m를 준다는 기간에 크기나 내용이 다양한데요. 크기가 15m나 되는 거대한 고래상어도 있지만 20cm밖에 안 되는 귀여운 난쟁이 랜턴상어도 있답니다. 상어들은 각각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물고기는 단단한 뼈를 가지고 있는 단골 어류입니다. 하지만 상어의 뼈는 굉장히 울렁울렁한데요. 골격이 사람으로 인해서 연골 어류가 됩니다. 그럼 상어 친구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소리 시켜드리 친구는요. 지금 앞에 있는 친구인데 굵직한 머리와 날카로운 이빨 그리고 온통 곳곳에 회색이나 정갈색의 얼룩덜룩한 반점을 가진 상어는 바로 샌드타이거라는 상어입니다. 샌드타이거 상어는 최대 3m 이상, 얘는 150kg 정도까지 자라는 대형 상어라고 하는데요. 최대 크기는 4.2m에 무게는 220kg까지 나가는 샌드타이거 상어가 발견된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풍부한 상어지만 헤엄치는 모습은 굉장히 느리게 유용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상어는 두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어느 정도 속도를 가지고 계속 움직여야만 수중에 떠있을 수 있지만 샌드타이거 상어는 수면에서 공기를 삼켜 위장에 넣고 배역을 만드는 유리한 상어예요. 그래서 다른 상어보다 헤엄치는 모습이 보이고 무섭게 생긴 모습과는 다르게 비교적 온순한 상어입니다. 또한 샌드타이거 상어는요 항상 유물 벌린 채로 수영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날카로운 이빨이 세 줄로 줄지어 나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가장 바깥쪽 이빨은 사냥을 하는 과정에서 쉽게 빠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이빨을 자른다고 됩니다. 다음으로 설명해드릴 친구는요. 익숙한 머리와 긴 꼬리를 가진 제브라 상어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제브라라고 하는 떠오르는 동물이 있으신가요? 네, 바로 얼룩말인데요. 사실 이 상어는 얼룩말을 닮았다고 해서 제브라 상어라고 이름이 붙였는데 얼룩말과 비슷해 보이시나요? 제브라 상어의 어렸을 때 모습은 지금과 다르면 얼룩말처럼 흰색 배경에 선명한 검은색 주름이가 있지만 성장을 하면서 주름이가 사라지고 지금의 적박이 모습을 보인다고 해요. 굉장히 작은 눈을 가지고 있는 제브라 상어는요 시각의 우주나라 모습을 찾고 있는 로렌치라는 감각기관을 통해 머리를 찾는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샌드타이거 상어가 빠르게 헤엄치는 상어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친구의 이름은 상어라고 불리는 상어인데요. 일반적으로 암컷은 2m에서 2.5m까지 자라고 수컷은 1.8m까지 자랄 수 있는 여시 대형 상어 종류입니다.
이상을 동지들에게 보게 되면 매우 좋고 이렇다 특별한 원을 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비교적 짧고 굵은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흰사람과 먹이를 먹는 모습을 보시면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흰털과 다르게 먹이를 한 입에 삼켜서 먹는 것이 아니라 먹이를 흔들고 흔들어 잘라서 먹는 습성인 건데요. 그래서 세기타이와는 다르게 조금 더 작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친구들이 친구예요.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친구를 소개시켜드릴게요. 몸통의 앞부분은 가위처럼 넓은 반면에 몸통의 윗부분은 상어를 연상시키는 아주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상어일까요? 가오리일까요? 정답은 바로 수그리과의 가오리입니다. 머리와 주둥이는 짧고 평평하며 앞 가장자리와 두는 가오리가 바로 목탁수그리라는 가오리인데요. 목탁수그리는 매우 큰 것과 떡을 모양의 목가지가 있는 이불가지가 비슷한 친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투디오션의 귀염둥이 흰가오리입니다. 이 가오리는 최대 2m에서 2.5m까지 자라며 몸무게가 200kg 이상이 나간다고 해요. 이런 가오리들은 상어와 전혀 다른 태양 관측을 가지고 있는데요. 넓적한 몸으로 머리를 도망가지 못하는 기점으로 천천히 몸을 움직여 이름을 가져갑니다. 보통 바닥에 있는 조개, 감자류, 물고기들을 먹습니다. 상어와 다르게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단단한 이빨과 탕을 가지고 있어 딱딱한 개나 조개를 쉽게 부셔서 먹을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번 시간 재미있는 상어와 가오리 또 물고기들의 습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도 건강하고 안전한 바다에서 우리 생물 친구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작은부터 실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아쿠아플라넷 광교에서 소중하고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고 가세요. 지금까지 아쿠아리스트 김